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컨텐츠, 그거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쭉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통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가시면은 승부치기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클럽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게임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부치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클럽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부치기가 진행되기 전에는 클럽 상점을 이용하기 위함이 되게 컸습니다. 클럽 상점에 보시면은 이 구단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화를 여러분, 그 이외에는 특정 레벨의 클럽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돌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 클럽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량의 스타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의 가입은 뭐 뉴비 그리고 기존 유저 상관없이 모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클럽에 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승부치기 컨텐츠인데 이 승부치기 컨텐츠의 보상이 되게 짭짤합니다. 뭐 클럽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럽 콘텐츠에 들어가시면 승부치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승부치기 또한 뭐 시즌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공통되는 이 클럽 라인업을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되고요. 요 라인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 클럽의 라인업과 붙어서 승리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랭킹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큰 보상은 아니지만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면은 보상을 꽤 괜찮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으로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동 보상에 들어가시면은 그 보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승리, 홈런, 타점, 안타, 탈삼진, 도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리 보상 같은 경우는 최종 보상이 임팩트 랜덤 100이라 그렇게 와닿지 않긴 한데 그 탈삼진 보상을 보시면은 100회 잡으시면 요 고수권을 하나 줍니다. 가장 메인이죠. 도루를 25회 하시면 시그 조합 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보시면 가입 중인 클럽에서 1회 이상 정상 완료한 기록이 있는 클럽원들에게만 지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승부치기를 한 판만 해도 이 보상들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판만 하고 이제 이 보상을 받기를 기다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록을 깨시면서 이 승부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제 막 계속 연장전 가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보다는 좀 압박감? 약간 그런 압박감이 좀 적기 때문에 하시면서 이 최종 보상을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여러분들 클럽은 이제 뭐 예전에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컨텐츠였지만 클럽 관리 그 다음에 클럽 이제 랭킹을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관리를 승부치기 컨텐츠가 최근에 나오면서 첫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클럽 라인업 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 상위 클럽들 제외하고는 지금 만약에 뭐 이제 클럽 라인업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선호 구단 이벤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관련된 팁은 앞으로의 또 선호 구단 이벤트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성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제외할게요. 일단 4성의 경우에는 요 이제 선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먹기 위해서 뭐 스타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많이 아깝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4성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2단계에 요 5성 보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뭐 뉴비분들 경우에는 대장급 선수들을 이제 쓰기 전에 약간 이제 땜빵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먹기 위해서 돌리실 겁니다. 그런데 기존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을 먹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시그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팀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기존 유저분들이 5성 카드를 획득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포특 재료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라. 그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중요도 순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건 이 종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 종 모양 표시가 뭐냐면 이제 이 변경 재료에 들어가야 될 이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수가 뜨게 되면 이 종 모양이 표시가 되거든요. 요 선수가 이 이벤트의 그 5성 획득 목록에 있는지를 일단 싹 확인을 해야 된다.
때 선수 목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수 목록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코트 선수가 있다면 이렇게 구창모 선수가 제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는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장 좀 부족하고 좀 절실한 일단 5성 고정 재료를 일단 넣어야 되는 조건의 레벨이 돼야겠죠, 그죠? 고 이제 포특 단계에 일단 확인을 하시고 목록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목록 갱신한다는 거는 이제 포지션 그 투입되는 선수 재설정을 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요 화면 들어가서 종 모양이 있는지 쭉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선수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투쿨에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록 선수들이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성 중에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즌카 5성이 꽤 많았을 때 포특 재설정권을 일단 돌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카 5성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이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돌려보라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포지션 투쿤 이 재설정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저도 포특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요거 돌리는 거예요. 요거 갱신한다는 거예요. 리셋권이. 그래서 요거를 돌리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요게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성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5성 중에서 특정 포지션이 개수가 많다. 그럼 그거를 먼저 돌려서 중복되는 거를 얻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랑 함께 요것도 목록 확인하시면서 한두 번 갱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포트에도 조금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획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룰렛으로 뚜루루 돌아가잖아.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스타가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요 선수뿐만 아니라 고정 재료 한다면은 아까 아래 5개 재료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확인한다든지 요거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5개 넣는 재료 이 고정 재료를 지금 못 넣어서 요거 해결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이제 노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는 오보를 되게 높은 재료를 먹어서 12화금이나 골급 재료를 넣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 이벤트를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요런 기준을 설정을 한다고 해도 이 무료 돌리기로 바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선택지 많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스타 사용은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완전 추천드리는 팁이라기보다는 소소한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참 스타를 얼마나 써라는 거를 정할 수가 없는 게 이 포트기는 쪼꼬 카드가 없잖아. 이 시그형입의 경우에는 이 쪼꼬 카드의 가격을 보면서 뭐 변경 재료를 리셋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치를 보고 요걸 스타를 돌린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타 사용은 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 뭐 무소과금의 경우에는 뭐 최대 한 1200 스타 뭐 이 정도는 왜냐면 스타 수급은 쉬우니까 일리 보너스 요거 팁 관련된 건데 요거는 약간 좀 꼼수라고 할 수 있겠죠.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막 그 적용되는 그 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막 큰 그런 팁은 아니고요. 일단 요거는 리그 막바지쯤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숙제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12시 나면 그러면은 리그를 먼저 돌리신 분도 있을 거고 리그를 먼저 돌리는 안 돌리는 상관이 없는데 리그를 돌렸을 때 데일리 보너스를 항상 챙겨 가시려면은 제가 또 그거에 대한 팁을 또 올려드렸죠, 그죠? 돌리실 텐데 요 데일리 보너스를 받는 경기 수 그 안에 그 리그 우승이 걸쳐져 있어. 예. 그런 경우에는 리그 우승을 하고 다음 리그 난이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일리 보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리그 우승을 하고 데일리 보너스를 안 받았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승 후에 리그를 한 단계 더 높여서 그쪽으로 가서 데일리 보너스를 받고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해당 리그 데일리 보너스 받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올스타 1까지는 열었어요. 예, 근데 이 올스타 난이도가 어렵고 트로피 수급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 3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메이저 3을 통해서 우승을 하고 데일리 보너스를 받을 타이밍이라면은 우승을 한 뒤에 올스타 1로 돌아가서 데일리 보너스를 받고 리그 초기화를 해서 다시 메이저 3으로 가면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많이 귀찮잖아요. 많이 귀찮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리그 초기화가 있잖아요, 그죠? 리그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일리 보너스 보상들을 보시면 아마 그 1, 2, 3 간에는 차이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요 올스타와 챌린저, 그 다음에 뭐 메이저와 올스타 뭐 이런 사이 차이는 이런 사이에는 보상이 좀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거 중에 하나가 또 랜덤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더 좋은 걸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뭐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는 이 초코코인 관련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초코코인 패키지라든지 지금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추후에 구매 계획이 있다, 마당새라든지 배포를 뽑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요거 10월 인게임 스케줄을 제가 쭉 봐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면 투구 이벤트도 있지만 그 전에 코인 페스타 이벤트가 또 진행됩니다. 10월 23일부터 그렇게 된다면은 또 초코코인을 또 2,000개 대략 2,000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전환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고 이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소과금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패키지 좀 봐가시고 이 코인 페스타 있으니까 이 초코코인 패키지가 만약에 나온다, 아마 얘네들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아마 출시할 거예요. 이거 약간 있는지 모르신 분들 노리려고. 예, 그래서 잠깐 스톱하시고 코인 페스타 있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이 클럽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칫 또 까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이번 업데이트 통해서 이제 또 나왔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게끔 제가 또 설명드렸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